어느덧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수능 한 판은 없겠지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청주 아침 기온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동은 하루 사이 기온차가 15도가량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수험장으로 향하는 길 짙은 안개가 걱정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줄어 시야 확보가 무척 어렵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 5도, 충주 2도, 제천은 0도가 예상되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이 예상돼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청주와 보은 16도, 충주 15도, 제천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비교적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지만 대기질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7 충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